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뉴스7입니다. 내일은 우리 현대사의 아픔 중 하나인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 발생한 지 75년이 되는 날입니다. 2년 전 특별법이 제정돼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남은 조사기간은 1년, 여순 사건의 진상규명이 어디까지 왔는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먼저 정길훈 기자입니다. 여순 사건 순천 유족회 회원인 75살 조선자 씨. 여순 사건이 일어나고 한 달 뒤 아버지가 붙잡혀가서 유복녀로 태어났습니다. 조 씨는 아버지가 사살됐다는 경찰 기록을 근거로 지난해 11월 여순 사건 희생자 유족으로 신고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명예회복을 시켜줘야 그래도 아버지가 눈을 감지 않을까 자식의 도리로서 그런 마음인데 아 이렇게 뭐 이렇다 저렇다 통보가 이렇게 없으니. 여순 사건 발생 74년 만인 지난해 10월 정부가 처음으로 200여 명을 희생자와 유족으로 공식 인정했지만 신고 접수된 7천여 건 가운데 최종 결정 건수는 5%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전라남도 실무위원회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중앙위원회에 1,545건에 대해 심사 후 결정을 의뢰했지만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빨리 조사 인력을 갖다 확충해라. 저희들이 공문서를 올려도 메아리가 없습니다. 저희들 그 2세대 때 밝혀내지 못하면 이것은 영원히 묻혀서. 전라남도는 조사 인력을 기존 45명에서 65명으로 늘리는 등 사실 확인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10월까지 5천여 건을 조사하고 최종 결정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추산을 해보니 한 85명 정도 확보가 돼야 저희가 내년 10월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남은 기간 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많은 75년 세월을 보내온 희생자 가족들. 더딘 일정 속에 행여 명예회복의 기회가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길훈입니다.